캠페인으로 모은 운동화와 책 등을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도움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성주간 캠페인으로 학생들이 선생님께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 그리고 학생이 학생들에게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등굣길에 포스트잇에 적어 붙여 언어폭력의 문제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2015 학생의 총 결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